번호를 저한테 먼저 여쭤봤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요? 아, 제가 이경 씨 번호를 물어봤죠. 네, 주변에 재석 형님이나 네네. 다른 이제 형님들이 야, 효리가 그럴 애가 아닌데. 제가 사실 개인 연락처를 잘 몰라요. 재석이 오빠랑도 개인적으로 연락해본 적이 거의 없고. 그러니까요. 근데 어떻게 저한테? 그날 이경 씨랑 이야기 나눠보고 아, 이 사람 너무 괜찮고 네네.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고 싶다. 와. 이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네. 느낌. 이제 사적으로만 봤다가 이제 공적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네. 또 정말... 사랑을 받게 되니까 뿌듯하더라고. 괜히 뿌듯하더라고요. 아, 드라마 잘 되니까. 네네네. 그리고 나는 솔로. 네네네. 거기도 또 MC 역할 너무 잘하고 있고 하는 네. 것마다 잘 되고 있어요. 근데 그럼요.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막 감사하게 하잖아. 아, 근데 그건 그쵸? 맞죠. 늘 마지막이겠거니 하면서 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. 네. 모든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고 지치지 않고. 네네네. 맞아요. 자, 내 남편과 결혼해줘. 얄미운 대사가 많더라고요.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봤을까요? 여러분 보셨어요? 기분 좋네요. 많이들 보시더라고요, 진짜. 거기서 좀 얄미운 대사 중에 요거 내가 봐도 좀 너무 얄미웠다. 그거 내 애 맞아? 야, 여자들은 그래서 안 돼. 어?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? 내 일을 왜 너랑 상해, 인마? 여자들은 그래서 안 돼. 이거 진짜 옛날 얘기 아니에요? 요즘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? 저였더라고요. 여자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았겠어요. 네, 정말 그 DM이라고 하죠? 네. 전 세계 욕을 받아봤습니다. 진짜로요?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고? 기분 좋은데? 그 정도로 실제하고 헷갈릴 정도로 연기를 잘했어요?